오늘은 운동을 하거나 손목 사용 시 팔꿈치 바깥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테니스 엘보 증상을 개선해주기 위한 운동 루틴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총 3가지이며 덤벨이나 손에 쥘 수 있는 적당한 무게의 물건, 그리고 우산과 같이 긴 물건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적절한 무게의 덤벨을 손에 쥐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책상의 끝에 팔을 올려놓습니다. 자세가 준비되면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들어 올렸다 천천히 바닥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중요한 점은 손등 방향으로 무게를 들어 올린 후 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동작에 집중하여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내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12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만약 무리 없이 12회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운동을 진행하며, 운동 중 팔꿈치에서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불편감을 숫자로 표현 시 5가 넘지 않는 정도로 무게를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덤벨을 쥐고 손등 방향으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0초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0초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음 동작은 집에 있는 기다란 우산이나 아령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적당한 무게와 길이라면 우산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산이나 아령의 끝부분을 잡고 책상 위에 팔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먹을 세워 시작 자세를 만듭니다.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무게를 느끼며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끝버미까지 천천히 주먹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만약 동작 중 팔꿈치로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불편감을 숫자로 표현 시 5가 넘지 않도록 무게를 조절하거나 도구를 잡는 위치를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기다란 도구를 잡고 손바닥이 바닥을 보도록 천천히 주먹을 기울이는 동작을 12회씩 3세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0초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0초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테니스 엘보 해결을 위한 운동 루틴의 마지막 노신경 운동입니다. 먼저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내려 운동 중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고정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내 몸을 스쳐가는 방향으로 팔을 최대한 안쪽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어준 후 손바닥 쪽으로 손목을 굽히며 고개를 반대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동작을 완성하였다면 3초 유지 후 굽힌 손목을 풀었다가 다시 젖히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손목을 굽히며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이 나타난다면 해당 느낌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5 이하로 유지되도록 손목을 굽히는 각도를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먼저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내려 운동 중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고정합니다. 이렇게 팔을 안쪽으로 회전시키고 옆으로 살짝 들어준 후 손목을 굽히고 3초 유지하는 동작을 8번씩 3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테니스 엘보 증상을 줄여주기 위한 오늘의 운동 루틴. 증상이 괜찮아질 때까지만 매일 반복해주세요.